can't kiss you as the dishes in the sink or the lack of a wink. Or just because I love my life with you. 안녕하세요, 석시입니다. 여러분, 저 오늘 1년 반 만에 전공 수업 되면서 바로 왔어요. 작년에 1년을 휴학을 했고 올해 이제 한 학기, 1학기가 그 코로나 때문에 대면서 말했단 말이에요. 근데 오늘 이제 전공 하나가 대면서 한다 해가지고 갔습니다. 여기 우리 학교 건물. 그리고 저희 과는 올림픽 체육관이랑 ITBT관이라고 해서 두 개 쓰거든요. 그게 제일 안쪽에 있어요. 들어가다 가다가 너무 힘들어 뒤질 수도 있어요. Let's go. 저번에 교양 재면서 할 때 브이로그 올렸었잖아요. 그때 보여줬던 이 노천극장인데 저 보이는 정몽구 저게 자동차 공학과 그과 그 건물인데 깐지가 미쳤어요. 1층엔 자동차들 쫙 있고 와 그냥 시설 안에 내부 시설도 좋고 안에 자습하거나 그런 공간도 잘 돼 있고. 여러분 우리 학교 운동장이 원래 몰이었거든요. 근데 인조잔디 깔고 나서 코로나 터진 거예요. 그리고 제대로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. 원래면 여기 가로질러 가면 되는데 지금 이거 운영 중지 하고 있어서 이렇게 삥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. 일로 왔어. 근데 오빠 내가 더 이쁜 게 뭐냐면 이 나는 딱 이 자기 객관화가 되는 사람인데 이 객관적으로 나를 봤을 때 내가 너무 예뻐. 근데 그걸 신경을 너무 안 쓰는 거야. 왜?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거든. 그 사람들이 처음 나를 딱 보면 그냥 뭐 이쁘다, 뭐 요정 같다, 뭐 이렇게 생각 많이 하거든. 근데 나를 한 달, 두 달, 세 달 보다 보면 이 매력이 빠진다. 아니 매력이라 할 것도 없지. 이 양석희만의 마력? 이 마력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. 아, 오빠 이제 큰일 났다. 평생 못 헤어나오겠다. 와우, 여러분 큰일 났어요. 저 수업 끝나고 이 작업할 게 있어가지고 그 자동차 공학과 거기가 제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거든요. 거기 가서 막 편집하고 있었는데 제 지가 그런 거예요. 이번 주에 제가 스텝으로 가는 영화 촬영장이 있어서 오늘 미술 작업하기로 모이기로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 작업하는 거 캐리어 끌고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. 아우, 다녀올게요. 화이팅! 아, 나도 솔직하거든요. 아니, 목소리가 좀 귀여워. 엄청 귀여우니까 기대해. 그래. 진짜? 이 출연해. 아, 우리 언니 오빠. 하는데 제니예요. 여러분, 친한 언니 졸업 영화 이번에 도와주러 가는데 오늘 미술 작업하러 왔거든요. 여기 독서실. 근데 대박인 게 이번 연출팀은 우리가 쌈싸라고 제일 친한 동기들끼리 같이 하게 됐어요. 아, 저기요. 김기현 씨, 이지영 씨 인사해주세요. 이지영과 안현주 씨. 전 흙지로 하죠. 지금 한 작업은 흙지로 창문을 덮어서 햇빛을 차단할 거예요. 알겠죠? 여기 딱 독서실 안에도 꾸미고 있어요. 여기 독서실 다 꾸민 거. 아, 알죠? 야, 여기 찐 독서실. 여러분 이제 미술을 끝내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. 완전 밤 됐어요. 깜깜한 거 보이죠? 아, 오늘 이렇게 한양대 대면 수업 끝!